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왔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꼭 노력의 열매를 먹게 된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고난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지혜서 중에 하나인 잠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다 보면 착하게 살아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지요. 착하게 살았는데 마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이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가 등장하는 시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크더라라는 것을 노래한 그 가사를 적어 놓은 게 시편이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탄식을 적어 놓으시죠. 그걸 우리는 탄식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악인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나보다 더 복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것을 보면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의 73편입니다. 또 살다 보니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의로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관한 내용이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욥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살면서 단한 가지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비는 고난을 동시에 당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품게 됩니다.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상황 앞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욥기의 첫 부분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없다면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넌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야. 그렇다 혹은 그렇다 단정지어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 나오는 공식대로 풀리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린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도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것들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설교 시작부터 골치 아픈 질문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자, 함께 고민하자,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시간에서 듣고 알려주는 내용으로 말씀의 묵상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는 거 아시죠? 세상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죠? 예.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간단하게 쉽게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지난주 숙제를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못하고 일주일을 그냥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은 반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성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반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성은 꼭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성이라는 단어는 돌이킬 반자에 살필 성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돌아봐 살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을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 과거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를 돌이켜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쫓으며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괴리가 크다는 것도 발견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지금 나의 에너지를 적절히 쓰고 있다라고 판단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종류는 다 제각각이지만 모두 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고 꿈꾸는 것들일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꿈꾸는 게 나쁘다, 나쁘고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꿈꾸는 것도 바라고 원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면 화납니다. 저만 화나나요? 네, 화납니다. 그래도 점검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반복해서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쓸 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인지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인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사용하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다 보면 정작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인생은 헤벨입니다. 안개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허무한 것, 사라져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과정은 마치 선물의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허무한 것, 필요 없는 것 뜯어내고 벗겨내다 보면 그 안에 진짜 선물이 있겠지요. 그것을 발견하게끔 해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모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욕구와 욕망. 우리는 모두 다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의미를 가진 비슷한 말이지만 대부분은 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욕구는 나의 결핍에서 시작한 필요를 말합니다. 필요라는 생각, 그러니까 니즈, 그런 단어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욕구는 육체적인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자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먹지 못했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니까 졸린 거죠. 먹지 않았으니까 배고픈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채워져야 됩니다.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해서 나쁘게 볼 수가 없죠. 잠을 자지 못해서 졸려하는 사람에게 야, 욕구를 다스려야지, 욕구를 통제해야지 그러면서 잠을 안 재워요. 그러면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절제시키는 거, 욕구를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를 막는 것은 굉장히 큰 고난이기도 하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먹는 욕구. 자, 먹으려고 하면은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저녁에 늦은 오후에 겨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래요. 또 먹어? 화나죠. 나 배고픈데. 물론 이미 삶의 전반에 걸쳐서 충분히 먹어. 한 달 정도는 물만 먹어도 살아도 될 만큼 온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면
절제해야죠. 이런 욕구라도. 그러나 욕구는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바람입니다. 욕망도 똑같이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함, 없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욕구와는 달리 필요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 결핍이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에서 욕구와는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운송수단이죠. 내가 매번 어딘가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럼 차를 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필요에 의한 욕구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사야겠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타고 딱 내 앞에 와요. 그러면은 보게 되죠. 보면서 나도 저 차를 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차가 아니라 저 차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은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한 필요가 생겼어요. 근데 욕구는 그 결핍을 채워줄 대상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추워요. 추위를 잘 타요. 요즘 추워졌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옷이 없어요. 아, 따뜻한 패딩이 필요하구나. 욕구입니다.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이 필요하다. 물이 생각이 나죠. 요즘 내가 기력이 딸려. 그럼 뭐가 생각이 나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좀 말 좀 해주세요. 기력이 딸릴 땐 뭐가 생각나죠? 공진단이요? 홍삼이요? 아니, 영악가 높은 음식 생각 안 나나요? 아, 보약. 보약이 생각나죠. 그렇죠. 예, 보약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좋은 한의사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욕구는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 물, 내가 기력이 딸리면 좋은 음식, 내가 추우면 따뜻한 옷. 근데 욕망은 좀 달라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를 거쳐서 생기는 게 욕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욕망의 매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저 패딩을 입었어요. 그러니 나도 저 패딩이 갖고 싶어. 패딩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욕망의 매개를 거쳐서 저 패딩이 갖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이 여행을 가서 쉬고 있네? 그러니 나도 저곳에 여행 가고 싶어. 저 사람이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 저 음식, 맛집에서 먹는 저 음식, 그것을 보니 나도 저곳에 가서 저 음식을 먹고 싶어. 이렇게 욕망은 결핍을 채워줄 어떠한 것이나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매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 명품 가방을 사는 것, 그 브랜드의 옷이, 명품 가방이 가성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는데 나는 없기 때문에 이 욕망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좋아서 명품인가요? 아, 물론 품질이 좋죠. 그러나 그만한 큰 돈을 지불할 만큼 어마어마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비교의 대상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해결하고 충족되면 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갖고 싶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기다리고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기쁩니다. 그 기쁨을 무시하지 못하죠. 그런데 너무 짧습니다. 욕망은 좀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과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명품 패딩을 샀어요.
제가 명품 패딩이 뭔지는 모르지만 명품 패딩을 샀다고 칩시다. 왜냐면 가방이라고 하면 남자들한테는 별로 그게 안 와닿아서 명품 패딩. 예, 우리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명품 패딩을 샀어요. 뭐가 명품 패딩인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품 패딩이 뭐 400, 700, 뭐 800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패딩이. 근데 샀어요. 샀다고 쳐요. 그거 가지고 뭐 딴 데 간다, 뭐 어디 뭐 산다, 뭐 하지 마시고 뭐 청약에 넣는다, 뭐 저축한다 하지 말고 아무튼 우리 샀어요. 샀다 쳐요. 그냥 지금 입고 있는 게 그게 명품 8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가대 가면 800만 원짜리라고 치고 명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딱 입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나요? 첫 번째, 나 이거 평생 아껴 입을 거야. 그러겠죠? 여러분 명품 800만 원짜리 패딩을 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올해만 딱 입고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버리지. 옷수거함에다 넣어놓자.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평생 입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옷이 싫어집니다. 한 10년쯤 지나면은 800만 원짜리 패딩은 어느 때 입냐? 밖에서 김장할 때. 그때 입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으로 반복해서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다른 것, 더 새로운 것. 그래서 어떤 분이, 교인 중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새 것이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사람들은. 맞아요. 새로운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새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욕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문제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를 충족하면은 거기에 연관돼서 또 하나를 충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800만 원짜리 명품 패딩을 딱 입었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를 들고 가야 되죠? 여기 마트에서 주는, 사은품으로 주는 에코백 들고 갈까요? 무슨 마트 써져 있는 거? 아니죠. 합당한 거를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예. 루이가 똥상 가방 이런던가, 뭐 그런 걸 들어요. 그래서 들고 가요. 그런데, 가방을 들고, 명품 패딩을 입고, 자, 어디를 갈까요? 쇼핑을 갑니다. 백화점에. 갤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여러분 걸어가실 거예요? 뚜벅뚜벅? 차를 타고 가야죠. 그러면 그 차는 조금 합당한, 어울리는 차를 또 사야죠. 그죠? 치코 타고 갈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차도 사야죠. 근데 멋진 차로 어디다 세워두죠? 반지하 원룸에요? 또 다른 걸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죠? 다 충족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욕망을 다 채우려면은 행복해진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입니다. 이것을 다 사고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 14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1위 우리나라 돈이었습니다. 뭐 예상한 대답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욕망이 행복, 욕망을 이루는 게 행복이고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1번이 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는 속도는 인간이 욕망이 늘어나는 속도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일확천금은 성실하게 노동해서 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어 자주 들었죠. 우선순위.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 예배, 이거의 연관어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두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언가 가치와 의무를 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른 것들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돈에 있으면 돈에 최고의 가치와 의무를 두고 살다 보면 돈을 위해서 부모, 자식,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정직과 신의를 잃어버려도 돈만 있으면 되니까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을 이룰 수, 욕망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이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욕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싶다면 지혜로운 가치 판단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남들이 가졌다고 해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평생을 욕망에 이끌려 사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욕망을 이루는 것이 될 때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남들이 하니까 나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아? 남들 가지고 있는데 나 한 번쯤은 가져봐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용할 때 욕망에 묶여 삶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고 행복에서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며 그 헛됨을 극복하려고 할까요? 그래, 뭐 인생 별거 있어. 즐겁게 사는 것이 전부지. 전도자도 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즐겁게 웃으며 사는 것이 어떻게 가치가 없겠습니까? 즐거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없이 어떤 일에 보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기쁨은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웃음은 경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웃음 한 번에 그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어색한 자리에서 멋쩍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다 함께 웃음으로 서로와 서로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즐거움도 웃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2절을 보니까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도 쓸데없는 것이다. 이거 가져보고 누려본 자의 객기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자는 삶의 의미를 즐거움과 웃음에서 찾을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없어. 즐거움과 웃음에서 인생의 의미는 없어. 전도자는 또 술을 통해서 허무함을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술을 의지해서 자신을 흥겹게 하려고 했지만 이것조차도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이곳에서 찾으려고 했죠. 내가 목표했던 것,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이루고 계획했던 일들을 성공했을 때 나의 인생의 의미, 보람, 행복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죠. 전도자가 지었다는 집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 건축을 떠올리게 합니다. 포도원은 엔게디와 바알 하몬에 있었다는 왕의 포도원과 관계되어 보입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은 솔로몬이 가졌던 왕의 정원을 상상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원은 페르시아어에서 따온 파르테스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파르테스는 어떤 것이냐? 과실나무가 가득 차요. 그 과실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울타리가 젖어 있어요. 이 파르테스가 천국, 낙원을 뜻하는 파라다이스의 어원입니다. 고대인들은 낙원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풍성한 과실나무가 심겨져 있고 울타리가 젖어서 외부의 침입이 없는 평안한 곳이 파라다이스, 파르테스,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도 마찬가지로 이 평화가 어떤 편이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상태에서 외부의 침입이 없는, 그것이 평화인 거죠. 싸움이 없는 거, 그냥 뭐 다툼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거기 플러스 풍족함이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낙원들, 지금 전도자는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사업들은 파라다이스였죠. 낙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도자의 말은 이어집니다.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여겨서 많이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노비를 샀어요. 노비를 사서 알아서 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노비가 일한 그 노동의 대가를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도 내 노비예요. 노비를 삼으로써 나름 투자를 했는데 이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매년 배당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도 계속 주식이래요. 그 노비의 가치도 올라가요. 주식이랑 똑같네요. 예, 요즘 말하면은 투자를 했는데 연말마다 수익 배당이 있고 그리고 계속 증자가 되는 거죠. 수익률 아주 좋았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부자면 행복할 것 같아서 정말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 노래는 삶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노래로서 삶을 위로해 주죠. 그러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처첩도 많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가진 후궁과 첩의 숫자가 나오죠.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을 가졌고 첩을 300명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합 1000명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1000명, 여러분 1000명의 후궁, 1000명의 아내들,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 번호표를 붙여놨을까? 딱 한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872번이 보고 싶구나. 근데 그런 거예요. 배야, 안타깝게도 872번은 지난주 소천했습니다. 아, 안타깝구나. 872번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죽을 보낼 걸 그랬다. 그러면 632번 데려오느라 632번을 찾아서 데리고 와요. 이랬을까? 결혼할 때 한번 보고 평생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 또 의미 들어요. 저는 한 명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명. 지식이 많으면은 근심도 더 한다는데, 아니 이게 가능이나 할까? 어디 1000명을 어떻게 했을까? 너무 지혜로워서 1000명이 있어도 가능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고 많은 일을 다 성공시켰고, 정말 사람들은 뭐 한 명 가지는 이런 처첩을 나도 1000명이나 갖게, 1000명이나 가졌고 왕으로 통치했던 전임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번성하고 잘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창성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가득 찼다라는 의미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선왕들이 했던 것보다 내가 더 잘을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채웠다. 지혜도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나 똑똑하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조건 속에서 전도자가 선택했던 것은 뭐냐? 욕망했던 바를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하고 내가 누릴 것이다. 내 욕망을 이루는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다 얻으면 행복할까요? 전도자는 자신이 추구했던 즐거움과 낙과 기쁨이 지속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누릴 것은 다 누려봤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남아있는 기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되받아칠 것입니다. 야, 그래도 너는 누려보기라도 했지. 헛되더라도 나 한 번만이라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질투 어린 시선 분명히 전도자도 받을 줄 알았겠지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지금 헛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뭐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삶의 목표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조건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굳이 뿌리칠 필요는 없어요. 누려야죠.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이 다가왔으면은 남김없이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에게 집착하거나 몰두한 후에 아무것도 남지 못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갈구할 필요도 없고 얽매지도 않고 태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왔어요? 어, 그래, 잘 왔어 하면서 행복하세요. 행복을 누리세요. 근데 행복은 그냥 오래 있지 않습니다.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마. 가지마. 하고 붙잡고 바지가랑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 그래, 가.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행복을 대하는 것이 행복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번 주 숙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안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림장에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지난주 숙제죠. 내가 원하는 것들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보십시오. 내가 이걸 원하는 것이 욕구로서의 원함인가 아니면 욕망으로서의 원함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한번 순번을 정해보십시오. 무엇을 얻어야 행복할지에 대한 순번. 그래서 2번, 뭐 이거를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 1번으로 정해놓은 것이 얼만큼 나를 행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점수로 한번 100점 만점에 뭐 90점.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예. 그리고 옆에 유효기간, 이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막 갖게 될까? 솔직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불행할 것 같다? 얼마나 불행할 것 같은지? 아니다, 상관없다? 뭐 이런 것들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들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빗댄 것이 누구냐? 들의 백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어쩌면 모든 인류가 가졌으면 하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와 장수, 지혜, 천명에 달하는 처첩 등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들의 꽃보다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백합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백합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다. 백합도 헤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헤벨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졌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진짜 기쁨을 가진 사람의 얼굴은 어땠을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는 그 즐거움의 표정, 그 기쁨의 표정, 행복을 누리는 자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 기쁨의 표정으로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잊은 채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나의 수고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세상의 것들이 내 욕심을 채워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배우고 일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정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 온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을 이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쫓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복으로, 은혜로 늘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욕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